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의 노래를 들으면 우리가 위로를 받아. 내가 아팠던 그 마음을 치유받는 것 같고, 내가 상처받았던 것을, 정말 이미 다 고쳐줄 정도로 너무 달콤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잠이 안 올 때, 이분 노래 들으면 아주 숙면을 취할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지금 굿모닝 FM을 진행하고 있는 여러분, 테이시 소연입니다.
계셔가지고 그 뒤에서 이제 KC 무대를 같이 감상하면서 빨리 올라가고 싶다, 빨리 열기에 동참하고 싶다, 예, 너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고 계시죠? 아직 더 즐길 열정 있으시죠? 아, 너무 좋습니다. 네, SBS 저는 슬픈 노래 불러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아, 우리 서진 팬클럽이시죠? 제가 이제 다 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 분명히 제 약간 오른쪽에 좀 둥글을 들고 계십니다. 미안합니다. 마음을 이렇게 같이 보고 있는 거 아시죠?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침마다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6시에 눈을 떠서 다들 힘들어하는 그 출근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1년이 넘어갔는데, 아, 성실하게 진행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잘하고 못한 것도 중요하지만 늘 한결같이 성실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대단한 건지 세상 깨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성실히 생활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만큼 진짜 특별한 공연으로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무대를 준비하는 우리 스태프들과 또 가수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 던져드릴 테니까 받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신곡 노래를 사실 부르는 발라드 가수지만 이 노래를 일부러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온몸으로 노래하는 것밖에 없지만 이게 다 사랑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불후의 명곡에서 이 노래를 불렀었는데 김민호 선배님의 노래예요. 사랑이 뿐이야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 노래를 제가 온몸으로 제 버전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제 사랑이 건네졌죠? 진짜 허투루 한 건 아니죠? 여러분들 다 받아가시면 돼요. 사실은 무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 이 콘서트를 만들어 봤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콘서트의 퀄리티가 정해집니다. 오늘의 기억이 달라져요. 오늘 진짜 너무 좋았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인터뷰 주셨지만 사실 한 곡 더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이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편하시지 않죠? 오늘은 이제 끝나고 그러니까 아시죠? 예. 자, 공식적인 마지막 곡을 불러드리고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아까 그 사랑의 피리아를 제가 방송에서 리메이크 다시 불렀지만 이 노래는 제가 이제 직접 리메이크해서 앨범을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도 해주시고 이제는 제 동료의 곡이 아닌 제 곡이 됐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버즈의 모놀로그라는 곡을 여기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2004년도에 이 노래가 울려 퍼졌었고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예, 지금 2년 1년 반 전부터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 아세요? 다시 나 같은 사람 혹시 찾아가도 또다시 나를 돌아내주시오. 아, 여러분들하고 함께 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식적인 마지막 곡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로 불러드립니다. 잊혀졌다고 이제 남이라도 서둔 내 사랑에 지쳐 떠난 그대 너무 많이 울려서 잠을 여기조차 낼 수 없었죠. 사랑하지 다시 나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열기 그대로 끝까지 즐겨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분 좋게 또 불러주시면 다시 여러분들 찾아뵈러 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태민한 친구가 괜찮다 싶은 분들은 아침에 굿모닝 FM 태민입니다 들어주시고 7월부터 연극을 해요. 지금 머리를 이렇게 한 이유가 이 충청도 말, 전라도 말에 섞여 있는 예, 일제시대 때부터 전쟁 이후까지의 12년 동안을 담은 세상치고라는 연극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검색해보시고 서울 올 일 있으시면 예, 들려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같은 댁에 불러드리고요. 요것도 즐겨주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상관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이게 목소리로 들립니다. 마음만 전해주시면 돼요.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들. 멋진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태희였습니다.
정말 잘하죠? 와우, 진짜. 야,